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장 어떻게 예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오늘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는 전문가가 대부분입니다. 4명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고요. 상승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파미셀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상승장 예상하면서 DGB 금융지주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의 코오롬 글로벌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태경 BK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테마 현상철 이사,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삼진제약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FOMC 앞두고 우리 증시 계속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것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9월 달에는 금리 동결을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발표될 파월 의장의 인터뷰라든가 점도표가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이냐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좀 금리, 그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CPI 지표라든가 PPI 지표도 결국 높다라는 것이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WTI 기준에서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지금 뭐 100달러 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스탠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좀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선 이런 유가 상승이 연말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죠. 러시아가 감산을 하지 않겠다, 감산을 연장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어서 좀 유리한 점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날씨가 추워질 때까지 원유 가격을 좀 지키고자 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듯합니다. 물론 미국이 이란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유 가격의 상승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당분간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은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 역시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여러 IPO로 인해서 자금이 좀 말라버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의 환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로 인해서 지수 자체는 좀 흐름이 좀 약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증시 일단 방향성이 없는 박스권 장세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 윤정식 상무님, 자 일단 추석이 있어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사실은 추석 전후로 해서 관망세가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추석 이후도 딱히 시장이 위로든 아래로든 갈 이유를 찾기가 명분이 좀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 좀 답답한 시장의 모습이 당분간 뭐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 시장이 이렇게만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좀 전에도 서영원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제 유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가 3분기 후반부터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지금 WTI와 브렌트유가 다 90달러를 넘어섰고 이게 뭐 100불을 많이 돌파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90달러대에서 좀 더 시간이 많이 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물가는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거고요. 이번 주에 있을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그 다음에 있을 언급이 사실 이 지금 11월과 12월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만 이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된다. 그래도 시장은 악재고요. 이 높은 금리인 상태인데 여기서 한 번쯤 더 올릴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된다면 더 많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국제 유가라는 부분. 그래서 국제 유가도 지금 강세고요. 채권 금리도 여전히 강세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위로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여기에서 만약에 매파적인 반응이 더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아래로 박스권을 조금 더 내릴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는 상황이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긍정적인 면을 그래도 좀 찾아본다라면 반도체 섹터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반도체 섹터가 지난주 금요일 밤에 미국에서 급락을 했고 어제 국내에서도 좀 하락을 했는데 다행히 하루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지수 자체는
뭐 크게 떨어지기보다는 그래도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박스권 장세일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추석이 지난 뒤에도 쉽지 않은 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파미셀이라는 좀 제약 바이오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뭐 줄기세포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우선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공장의 증설을 좀 발표를 했고 또 3공장 신설까지도 추진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생산량 파이 자체가 좀 늘어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리보핵산과 유전자 치료제 개발도 역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바이오주에서 그래도 실적도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좀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을 좀 보신다라면 저가에서 좀 시장 박스권인데 좀 생각해 볼 만한 종목이 될 테니까요.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약바이오주 파미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기 상무님. 네, DGB 금융지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은행주들이 분위기가 좋죠.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낮고 배당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은행주들 관심이 있는데 DGB 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연결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은행 실적. 또 꾸준히 개선되는 상황에서 캐피털 부분도 이전 수치를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증권 자회사의 역할을 물음표를 놓더라도 은행과 캐피탈이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좋아졌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배당 수익률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22년 배당 수익률이 9.3%였던 부분들을 본다라면 금년도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밸류에이션이 너무너무 낮습니다. 지금 PBR이 0.2배 정도, PER이 2.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은행주 중에서도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DGB 금융지주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상반기 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한 점, 그리고 배당 수익률 10%를 넘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